여태까지 하스하면서 전설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하스 전설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 나 근데 너무 그 빡빡하게 게임하는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정말 날 잡고 전설 켜는. 야, 제가 날 잡고 전설 켜랑 하면은 참 볼만하겠다 그것도. 그지? 실패 많이 하신다고? 실패가 95%입니다 유튜브는 에디슨이에요. 1%의 성공과 99%의 실패가 실패하면서 하하호 웃는 보통. 뭐 저격도 많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 욕심되기라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운 덱이 많지. 유튜브는 그래서 뭔가 박물관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제 유튜브 보면은 하스스톤의 역사가 다 있어요. 이때는 이런 카드. 왜냐면 상대방은 메타 덱인데 저는 예능 덱이니까 그 역사가 한눈에 쫙 펼쳐지지. 햄판에 햄파야. 카드가 없나 본데? 여기서는 빨리 그러면은 패 다 털고 다음이 5코잖아요 더 좀 쳐놓고 빨리 털자. 왜냐면 이 사람이 요거 안 나가도 다 뽑아줄 거야. 아이 제기라. 제일 싫어 진짜. 나의 뭔가 투자를 무너뜨리는 느낌이야. 이러면 이제 빙더시 걸리겠지. 죽으면. 네, 이렇게 저격이 많은 것도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둘 다야.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람도 없고 하던 사람 또 만나고 이 사람 또 만나고. 저격이 있어도 아 룬테라도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저격이 있으면은 근데 그건 워낙 좀 자기 볼 거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스에 비유하자면 하스는 민속놀이 중에 고누 알아요? 고누? 하스는 약간 고누 같고요. 룬테라는 장기예요. 일단 키워. 좋아. 고누가 뭐냐면 고누 모르나? 어 뭐야. 잠시만 이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 나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아닌가? 다음 턴에. 누가 고누 보고 고블린과 누움이냐? 아니 고블린과 누움이 아니라 고누라는 그 뼛속까지 아주 핫셀스톤입니까? 그 고누가 아니라 답답하구만 이게. 그것도 돌로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일단 고누 쳐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민속놀이에요. 민속놀이. 저렇게. 그거 맞아. 그것도 돌게임이야. 좋아. 4, 1. 이러면 저건 일단 잡아야지. 힐도 하고 다음 턴에 에메리스 양조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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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잠깐만, 제가 만약 에메리스 나가면은 상대한테 크퉁 크는 멧돼지 보이나?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되지? 안 보이나? 안 보여요. 다행이다 안 보이는구나.
오 예. 좀 까다로울 거야. 급하다 급하다 급하다.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좀 까다로울 거야. 급해 급해 급해. 제거하고 상대가 6에 8에 10에 11. 한 번 더. 카드가 너무 많아. 당신이랑 당신. 와. 이거 늦을 수 있는 덱이라 근데. 이거 늦을 수 있는 덱이죠. 우와. 아슬아슬하네. 와, 한 턴 차이. 크튼 태우려고 지금. 가오. 우다다다다다다. 재밌긴 재밌어. 어?